안동과 예천에 걸쳐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피해 회복 지원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집주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책임을 미루는 집주인과 중개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취업 공부를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게 됐다.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 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 같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쓴 탄원서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안동 예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50대 임대업자가 3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구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서 저는 7년을 받은 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편함에는 미납된 전기요금 청구서와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예고장이 쌓여 있습니다. TV가 지금 현재 끊기는 상황이고요.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전기청소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세입자들이 살고 있지만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돼 세입자들이 고장나도 못 고친 가전제품을 이렇게 복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우선 매수권이나 경매, 공매, 유예 같은 대책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수도 안 되고 거주도 안 되고 우선 매집은 대출도 안 되고 누구 한 명이라도 이제 나는 경매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안 하면 이제 경매가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가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개사 등이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까지 손대려 한다며 수사기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기가 유배치료를 계약을 해놨으니까 1차 경매에서 취소가 되고 2차 경매 확보가 되면 자기 그 선순위 보증금을 받은 걸 준다. 지금까지 경북도청에 접수된 도내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40건. 그중 절반가량인 74건에 대해 피해자 결정문이 발급돼 법적 대응과 금융 관련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 등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